첫 번째 찾기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예제에서는 표일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등급별 사은품 목록입니다. 고객 등급은 문제에 봤을 때요. 고객 등급은 C열에 입력된 데이터의 왼쪽에 첫 번째 한 글자를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목록에서 찾아서 골드, 지네요. 스마트폰을 선물하고요. 그 다음 D네요. D 아이패드를 선물하고요. S네요. 전화기를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사은품 목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함수는 hlookup과 left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참조할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 참조할 표가 이제 표3 예제처럼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vlookup, vertical 생각하셔서요.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조할 표가 수직이면 vlookup, 수평이면 hlookup. 이제 D3셀 커서 클릭하신 다음 고객 등급에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텍스트에 가셔서요. left 함수 선택하시고요. 왼쪽 C3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 등급에서 왼쪽에 한 글자가 추출이 되어 있고요. 다시 D3에 오셔서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수식을 범위 정하시고 잘라내기. 그다음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hlookup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찾을 값입니다. 찾을 값에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두 번째, 어디서 찾겠습니까? 테이블을 물어봅니다. 아래쪽에 작성된 데이터, 고객 등급별 사은품 목록을 선택하는데, 이 사은품 목록은 항상 첫 번째 행이 조금 전에 찾으셨던 CSGD가 될수 있도록 첫 번째 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범위를 A13부터 D14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참조하는 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로 인덱스 넘버를 물어봅니다. 조금 전에 테이블 어레이에서 선택하셨던 표에서 몇 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까? 우리는 범위 정한 표에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고요. 마지막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실 때는요. 그 다음에 근사값을 찾으실 때는 이제 1 넣으시면 돼요. 지금처럼 문자 C, S, G, D 딱딱 일치하는 값을 찾기 때문에 0 또는 false라고 입력을 하셔야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자를 가지고 찾아오실 때는 0이라고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값이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vlookup과 large 함수를 이용해서요, 회원별 콘도 이용 일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 회원의 이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따로 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요, 이 현재 작성된 표를 가지고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용 일수가 많은 숫자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I10셀 클릭하시고요, large 함수를 통해서 함수 삽입에 통계에 가셔서요, LARG 찾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선택하시고요. 확인. 범위는 이용 일수에 가서 G3부터 G8에 가서 가장 큰 값, 그래서 1이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이 가장 큰 값입니다. 라고 구해져 있고요. 이 구한 수식을 범위 정하셔서 잘라내기 하시고요. 그 다음 찾기 참조 영역 함수에 가셔서 vlookup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을 붙여넣기 하시고요. 첫 번째 찾을 값에다가 두 번째 이제 테이블 어레이를 물어보신데 주의하실 거. 위치 통영부터 삼척까지 입력된 F열은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찾을 값이 첫 번째 열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 일수부터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있는 비고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항상 첫 번째 내가 라지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지금 뭐가 좀 잘못됐네요. 다시 볼게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잘라내기 하시고요. 참조 영역에 오셔서 vlookup.
그 다음 차지값에는 붙여넣기 놓으시고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에 오셔서 두 번째 칸에서 이용 일수부터 예, 시작을 해서 비고까지 넣으셔도 되고요. 회원명까지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딱 중요한 거는 이용 일수가 첫 번째 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열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 어레이 영역은 G2부터 I8까지. 절대 참조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수식을 작성하셔서 복사를 해야 된다면 절대 참조하셔야 되고요. 딱 하나만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절대 참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입니다.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서 몇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까? 이름을 가져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범위 정한 영역의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한 딱 20에 해당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강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수식이 과목수와 과목별 할인율에 대해서 수강료를 계산하시오. 계산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3셀 선택하시고요. 수강 과목수 곱하기 6만원 곱하기 안 돼 있군요. 곱하기 6만원 입력하시고요. L3 곱하기 6만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다시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입니다. 이제 할인율은 아래쪽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 함수 이용하겠죠.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가시고요. 왼쪽에 있는 감옥수에 따라서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L3에 있는 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수식을 한 번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참조하는 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위치를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참조하셨던 표의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습니까? 아니요. 한 과목이면 할인율이 없고요. 두 과목이면 5%고요. 네 과목이면 10%입니다. 그럼 3은 어디서 값을 찾을까요? 이렇게 근사값이 찾아야 될 경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0을 넣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0을 넣었고요. 지금은 3과 5는 찾을 표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근사값 true라고 넣으시거나 생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고요. 이해 버튼 눌러주시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과목수를 아래쪽 표에 찾아서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실제 데이터는 두 번째에서 가져올 거고요. 1은 0%, 2부터 3까지는 5%, 4부터 5까지는 10%, 6 이상은 15%의 값을 찾아서 예, 계산한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M10셀까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자나 딱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마지막에 0을 넣으시고요. 지금처럼 근사값, 구간 안에서 값을 찾을 때는 생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4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추주와 랭크 함수를 통해서요. 점수별 결과를 나타내려고 한다. 상위 2명은 성과급, 중간 3명은 공란, 하위 1명은 감봉으로 결과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먼저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D18셀 클릭하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통계에 가셔서요. 랭크 함수 찾습니다. RANK 찾으시고요. 확인. 왼쪽에 있는 평가 점수를 가지고 평가 점수들 중에서 랭크 함수는 첫 번째 찾을 값, 두 번째는 비교할 대상. 수식을 한 번만 쓸 게 아니라 복사할 겁니다. 비교할 대상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평가 점수가 높은 사람을 1등, 2등, 3등 할 거니까 예,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값을 1등, 2등은 성과급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구한 값. 순위가 매겨져 있고요. 이 순위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표시할 겁니다. D18
D18셀 선택하시고요.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수식 범위 정하셔서 잘라내기. 그 다음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요. 추주 함수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순위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값에다가 나열하시면 되는데요. 1등 성과급이고요. 2등도 성과급이고요. 3등 공백입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4등도 공백입니다. 5등도 공백입니다. 6등은 감봉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라고 값을 넣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에 있는 성과급, 나머지는 공백, 마지막 6등에는 감봉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표 5번을 통해서 추주함수 다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원 코드의 숫자 부분 중에서 첫 번째 숫자가 1이면 부장, 2면 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 코드에서 숫자가요. A 다시 그 다음에 숫자네요. 세 번째 있는 숫자 한 글자를 추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J16셀 선택하시고요. 텍스트에 가셔서 미드 함수. 그 다음 사원 코드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면 우리 숫자의 첫 번째에 해당한 값이 추출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요. 범위 정하셔서 잘라내기.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추주 함수. 잘라냈던 값을 붙여 넣으시고요. 이 값이 1이면 부장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2면 과장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3이면 대리, 4면 사원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 4에 해당한 직위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찾기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주 함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추주하고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C3셀에 요일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선 C2셀에 입력된 날짜에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부터 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추주 함수를 통해서 월, 하, 수, 목 형식으로 요일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C3에 두시고요. 우리 수식 탭에서요. 날짜 및 시간 클릭하시고요. 위크데이 선택합니다. 바로 위쪽에 입력된 날짜를 기준으로 요일을 표시하겠다. 네, 리턴 타입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으시면 사용자가 생략을 하셔도 되고요. 교재처럼 2번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리턴 타입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추주 함수 입력하는 값의 순서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리턴 타입이 2번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1, 2, 3, 4로 반환이 되는 거고요. 생략을 하게 되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1, 2, 3, 4가 값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C2셀에 있는 날짜에 따라서 결과값은 조금 다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습하는 오늘 날짜를 넣으셔도 되고요. 요일이 정확하게 맞나 표시가 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날짜를 수정하셔서 상관없습니다. 이제 구하신 값을 이퀄 다음부터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합니다. 그 다음 수식 탭에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요. 추주 함수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값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합니다. 위크데이 함수 리턴 타입 2번이라면 월요일부터 표시가 될 거고요. 월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화, 수 해서 목, 금, 토, 일까지 입력합니다. 그래서 월 형식이니까 한 글자만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해서 일요일까지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날짜에 요일을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룩업 함수를 이용해서 점수의 학점을 F7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80점이면 우라고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표시하는 방법은요. 루크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7셀 선택하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루크 선택하시고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 값, 그 다음 찾을 위치, 결과값이 있는 형식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찾을 값하고 참조할 표를 형식으로 선택할 건지 저희는 첫 번째 걸 선택하고 확인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찾을 값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라고 F6셀을 선택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어디서 그 값을 찾겠습니까? B7에서부터 B11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은 세 번째 칸에 오셔서 C7부터 C11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넣어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결과에 우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찾기 참조, 찾기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와 이제 매치 함수에 대한 예제이고요. 1급 시험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작성된 표를 가지고 사실 실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수박, 제품명과 수량에 따른 할인율을 위에 표에서 찾아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박이고 수량이 150이다. 해당된 값이 몇 퍼센트인지 할인율을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라고 한다면 수박이 입력된 세 번째 열에 가서 지금 범위 정한 영역에 세 번째 열에 가서 수량이 150이네요. 그러면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으니까 100에서 찾습니다. 200을 넘어야만 200에서 찾는 거고요. 그래서 100에서 두 번째 행에서 세 번째 열과 교차한 위치가 5%라고 구해집니다. 그래서 할인율 5%를 구하실 건데요. 만약에 제품명과 수량이 달라진다면 매번 제품명, 그 다음에 수량 찾아서 값을 입력한다는 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사용해 놓고요. 그 수식이 제품명과 수량이 달라지더라도 할인율을 찾아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범위 정한 영역에 행, 열과 행의 위치 값이 필요합니다. 인덱스 함수는 행, 열, 행의 위치와 열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 값을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14셀 선택하시고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수박, 행이죠. 그러니까 행은 수량에 해당한 150이 값이 2라는 값이 나올 건데 두 번째 행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숫자 2가 반환될 수 있도록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탭에 찾기 참조 영역에 매치를 선택합니다. MATCH 선택하시고요. 찾을 값을 물어봅니다. 사용자가 수량을 입력하면 C13셀에 입력할 거고요. 그 값을 어디서 찾을 건가 찾으실 배열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 범위는 작성된 표에 B4부터 B9에서 찾겠습니다. 물론 수식을 작성하셔서 복사를 해야 된다면 참조하는 영역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F4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한 번만 구하셔서 사용하신다면 절대 참조 안 하셔도 결과에 변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매치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되돌릴 값을 표시하는 숫자로 1, 0,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떨 때 1을 넣고 어떨 때 0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는지 물론 이제 실습을 반복하시면 알겠지만 처음 사용하실 때 또 시험장에 가서 긴장돼서 생각이 안 나실 때 왼쪽 하단에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매치 함수에 대한 도움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쭉 내리시면 첫 번째는 찾으려는 값이고요. 그 다음 찾은 값이 포함된 배열이고요. 세 번째 매치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입력되어 있을 때요. 숫자가 입력되어 있을 때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그래서 찾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대값을 구한다. 숫자가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을 때는 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반대로 값이 내림차순으로 입력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그 다음 0은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순서는 상관없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보통 문자의 값을 찾아오실 때 0을 넣고요. 숫자에서는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에 따라서 1 또는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지금은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행 위치가 150은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2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 그 다음 C15셀 선택하시고요. 열의 위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위치는 세 번째 3이라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참외, 메론, 수박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라고 3이라고 구해지는지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15셀 선택하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매치를 선택하시고요. 찾을 값은 수박을 가지고 범위를 물어봅니다. 참외부터 자두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입력된 C3부터 G3을 선택하시고요. 이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순서를 가져올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문자일 때 일치하는 데이터의 위치값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0이라고 넣으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수박은 세 번째 열이 있습니다라고 3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16셀 선택하시고요. 이제 할인율을 구하시는데 바로 위에 구해 놓으셨던 행의 번호와 열의 위치 값을 이용해서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할인율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16셀 선택하시고요. 인덱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행과 열의 위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열 범위고요. 행의 위치, 열의 위치.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첫 번째 배열은 위쪽에 작성된 표 안에서 C4부터 G9 영역 안에서 찾을 값의 행의 위치는 미리 구해놨습니다. C14셀, 열의 위치는 C15셀에 구해놨습니다. 라고 셀 주소만 넣어주시고요. 확인하면 5%가 구해집니다. 세 번째는 아, 그 아래 네 번째죠. 네 번째는 할인율을 구하시는데요. 할인율을 미리 구해져 있는 수식을 참조하지 않고요. 하나의 셀에 다 작성하는 겁니다. 사실 시험 장소에 가시면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C17셀에 먼저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요. 매치 선택하시고요. 찾을 값. 우리 행부터 구할게요. 행은 C13셀에 있는 값을 B4부터 B9 영역 안에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 숫자네요. 1이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200%로 나오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서식이 퍼센트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표시가 된 거고요. 이 값을 우선 잘라내겠습니다. 범위 정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그 다음 찾기 참조 영역에 인덱스에 가겠습니다. 첫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 첫 번째 범위는요, 배열이죠. 참조하실 표의 위치는 C4부터 G9입니다. 그 다음 행의 위치는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 붙여 넣으시고요. 그 다음 열의 위치도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구하셔야 되는데요. 복사를 각각 두번할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의 값에서 구하셨던 값을 붙여 넣으시고요. 일부 수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13. 수량이 아니라 수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요. C12로 바꿔주시고요. 범위도 마찬가지로요. 제품명이 입력된 C3부터 G3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자에 해당된 위치의 숫자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0이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5%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다 수식을 한 번만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이 수식을 복사를 해야 된다 하시면 고정된 영역들에 대해서는 절대 참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기 3번 예제를 통해서 매치와 인덱스 함수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찾기 4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아직까지 출제되진 않았지만 시험 범위에 추가된 함수입니다. 행의 번호와 열의 번호를 가져오는 함수이고요. 첫 번째 C3부터 F3에다가 숫자 1, 2, 3, 4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컬럼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C3 클릭하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요. 열의 번호를 가져오는 함수가 컬럼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COLUMN을 선택하시고요. 안쪽에 참조하는 셀을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현재 커서가 있는 열의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결과가 3이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A가 1번, B가 2번, C가 3번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숫자 1이라고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얼마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2라고 입력하시면 숫자 1이 표시가 될 거고요.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 4라고 표시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행의 번호도 한번 구해볼까요? 커서를 B4에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ROW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셀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현재 작업하는 행의 번호를 가져오겠다. 확인 누르시면 돼요. 4라고 나온 이유는 현재 행의 번호가 4이기 때문에 4행이니까 4라고 나왔고요. 여기에 1, 2, 3, 4를 표시하려면 클릭하시고요. 마이너스 3을 하시게 되면 숫자 1이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커서를 20셀 클릭하시고요. B3부터 F8까지 영역에 열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카운트해 보시면 몇 개예요? 5개죠? 5라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20셀 선택하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열의 개수를 하나만 구할 땐 컬럼이고요. 컬럼 S가 붙어 있으면 이제 참조하는 영역이 배열로 표 형태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3부터 F8까지 선택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21셀 선택하시고요. 행의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로우가 행 하나를 구하시는 거죠. 여러 개 범위 안에서 행의 개수를 구한다. S 들어가 있는 함수 선택하시고요. B3부터 F8까지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B2셀의 열의 번호를 구하고자 합니다. 22셀 선택하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열의 개수니까 컬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B2셀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B2셀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두 번째니까 2라고 나올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23셀 선택하시고요. 행의 번호를 구하겠다. ROW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B2셀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B2셀 선택하시면 두 번째 행이니까 2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찾기 참조 다섯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조금은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함수를 여러 개, 이제 찾기 참조에 사용된 함수들을 좀 다뤄보기 위해서 예제를 구성했고, 사실 시험에 이렇게 어렵게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지금 다뤄진 함수 중에서 시험에 나온 함수도 vlookup, if 그 정도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시험 범위에 추가된 함수를 다루다 보니까 좀 예제를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예제의 결과를 잠깐 보고요. 그 다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5번 결과를 클릭하면요. 현재 구하고자 한 값입니다. J5부터 J8의 값을 구하실 건데 이 값은 어떤 값들이냐면 왼쪽에 표 1에 작성된 데이터에서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10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에 해당한 데이터, 1,4분기에 대한 데이터의 매출액의 합계를 보고자 합니다. 매출액의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부서가 국내 영업부에 해당한 1,4분기부터 4,4분기의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D2부터 D5 데이터가 찾아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10년에서 특수사업부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선택하면요. 마찬가지로 해당된 데이터가 찾아서 표시가 됩니다. 세 번째, 장비 수출뷰도 마찬가지고요. 연도 바꾸면 바꿀 때 해당된 연도의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찾아다 표시하는 거를 실습을 해 보실 거고요. 네, 그 다음 제2셀에 있는 부서를 선택하면요. 국내 영업부 선택하면 K3셀의 데이터가 1이고요. 특수사업부는 2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장비 수출비는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현재 컨트롤 상자와 그 다음 K3셀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J3에 있는 컨트롤에서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서식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입력 범위, 이 콤보 상자 안에 표시가 되어 있는 데이터는 I13부터
I-13이라는 거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I-13, 국내 영업부부터 장비 수출부라고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 클릭할 때마다 어떤 데이터의 값으로 반환할 거냐면 K3에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K3셀이 선택이 되어 있고 클릭할 때마다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내 영업부 선택하면 1, 특수사업부 선택하면 2, 그 다음 장비 수출부 선택하면 3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콤보 상자는 현재 I13부터 I15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같이 예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5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처음부터 하나의 셀에 모든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표시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연습을 통해서 함수에 대한 역할을 좀 보신 다음에 그 다음 J5셀에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인다이렉트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의 셀 하나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 탭에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인다이렉트 함수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리퍼런스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할 텍스트를 물어봅니다. 저희는 D2셀에 있는 값을 좀 표시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텍스트로 입력해야 되니까 끈따옴표 묶어서 D2라고 좀 넣겠습니다. 끈따옴표 묶어서 D2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D2셀에 있는 데이터가 77,340원입니다. 라고 값을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따가 2010년으로 좀 바꿨을 때요. 2010년에 1.4분기에 해당한 매출액에 데이터가 77,340원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다이렉트 안에다가 셀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셀 주소를 넣기 위해서 어드레스 함수를 좀 사용해 봤습니다. 그럼 어드레스 함수를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M5셀 클릭. M5셀, 뭐 여러분 아무 셀 선택하셔도 되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어드레스 선택하시고요. 행의 번호와 열의 번호를 물어봅니다. 행은 1.4분기 데이터 77,340원을 가져오려면 두 번째 행에서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넣고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라고 미리 보기가 되실 거고요. 확인 누르면 D2셀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우리 인다이렉트 함수를 통해서 D2셀의 값을 또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도 연습을 해볼게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인다이렉트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구해놓으셨던 어드레스 함수를 통해서 구해놓으셨던 셀을 선택하고 확인하면 77,340원이 나옵니다. 그럼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요. 어드레스에다가 2행과 4열이라고 넣었는데 2행과 4열에 해당한 값을 컬럼과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과 그 다음에 로우 함수를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의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좀 지워볼게요. 실습했던 데이터, 이따가 표시할 위치 한 M5셀에다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M5셀에다가 연습하셨던 거 지우시면 되고요. M5셀 선택하시고 1.4분기에 해당한 77,340원에 해당한 데이터에 행의 위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함수를 통해서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ROW 선택하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셀에서 그냥 확인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면 O라는 값이 나옵니다. M5셀이니까. 근데 저희는 77,340원은 몇 번째 행에 있냐면 2행에 있습니다. 결과가 2라고 나오려면 구하셨던 값 빼기 3이라고 넣으시면 2라는 결과가 구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열의 위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열의 위치는 오른쪽에다가 뭐 M5셀에다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컬럼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셀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열이 14번째입니다. 14번째에서 우리는 77,340원 해당한 데이터가 몇 번째 있냐면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4라고 나오려면 마이너스 10을 하게 되면 4가 나올 겁니다. 그럼 2와 4 구한 값을 가지고요.
우리 D2셀에 있는 77,340원을 한번 찾아다가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뭐 M6셀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앞에서 구하셨던 어드레스를 통해서 행의 위치는 로우 함수를 통해서 구했던 M5셀과 열의 위치는 컬럼 함수를 통해서 구했던 N5셀과 선택하고 확인하면 $D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값을 찾기 참조 영역에 인다이렉트에 넣어주면 77,340원이 구해집니다. 그렇다면 사실 여기까지만 한다면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행과 열의 위치를 구해서 어드레스에 넣어줄 거고요. 그 어드레스의 값을 인다이렉트에 넣어주면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구나라고 알수 있으실 거고요. 이제는 이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행의 위치를 구해야 됩니다. 열의 위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J열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J열이 10번일 거고요. 10에서 6을 빼면 네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의 위치가 2010년에 국내 영업부의 1, 4분기는 2행입니다. 네, 2, 4분기는 3행이고요. 그 다음에 4행, 5행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값. 2010년에 1, 4분기에 국내 영업부가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라고 값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f 함수를 통해서요. 우리는 2010년에 1, 4분기, 국내 영업부의 1, 4분기가 2행이라고 전제 조건을 줬을 때, 2010년이란 조건을 줍니다. 연도를 2010년을 선택했을 때, 행의 값을 구할 위치, 숫자를 뭐라고 구해주냐? 0이라고 넣으면 돼요. 0 더하기 2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010년에 해당한 데이터에, 선택했다면 0을 도하겠습니다라고 if 함수를 쓰실 거고요. 그 다음, 국내 영업부를 선택했다. 선택했다면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국내 영업부도 행의 번호를 0을 도할 겁니다. 0 더하기 0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4분기는 아까 우리 로우 함수를 통해서 구했던 네, 2라는 값을 행의 번호 2를 더해주면 2010년에 영업 일부에 해당한 1, 4분기는 2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수식 복사하면요.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는 로우 함수를 통해서 현재 셀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구해지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2011년으로 바꿨다. 그렇다면 2011년을 가게 11년 행의 첫 번째 데이터 D14를 가기 위해서 얼마를 더해줘야 될까? 조건을 한번 세볼까요? 2부터 13까지 10행이겠죠? 10행 하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네요. 12를 도해야만 우리 D14로 가겠네요. 갑자기 간단하게 더하기가 안 돼서 카운트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2011년을 선택하면 12를 도할 거고요. 2012를 도하면 또 12개를 도해야 되니까 24가 되겠죠. 처음 기준 셀을 기준으로 2010년은 현재 작업의 행에 2행을 구해놨는데 10년은 0을 더하면 2행일 거고요. 2011년은 더하기 10을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2012년 더하기 24를 내서 행의 번호를 구하실 거고요. 그 다음 국내 영업부가 첫 번째 데이터고요. 특수사업부가 예, 그 다음 데이터 여섯 번째 있잖아요. 위로부터 아래로 여섯 개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4를 더할 거고요. 그 다음 장비 수출부도 마찬가지로 5를 더해서 행의 위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5셀 클릭하시고요. 먼저 if 함수부터 2010년, 2011년, 2012년 해당된 행의 번호부터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에 if 선택하시고요. H4셀의 값이 수식을 작성해서 복사를 하실 겁니다. 복사해도 H4셀을 참조해야 되니까 F4 누르시고요. H4셀의 값이 2010년이라면 우리는 행의 번호를 구할 때 0을 도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칸에 오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름 상자에 AB 위쪽에 if가 보이실 거고요. 클릭합니다. 만약에요, H4셀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2011년이라면 저희는 12를 도해서 14행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1년이 아니면 데이터가 12까지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24를 도하겠습니다 라고 확인하면 현재는 지금 값이 0이 나왔습니다. 2010년이니까 11년 하면 12가 나올 거고요. 2012년 2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10년으로 작업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국내 영업부에 해당한 또 행의 위치 값을 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해놓은 값 뒤에다가 도하기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에 컨트롤 상자 연결된 K3셀의 값을 아래쪽 참조표에서 찾아다가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도하기 하셨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VLOOKUP 합니다. 그 다음 찾을 값은 K3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되 K3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절대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 참조할 표의 위치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 2, 3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그 숫자가 첫 번째 열로 들어가야 되니까 H13부터 K15까지 범위 정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니까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가져올 실제 데이터는 범위 정한 표에 네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4라고 넣으시고요. 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물론 0을 생략하셔도 아마 1, 2, 3 범위 안에서 값을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현재는 2010년에 국내 영업부에 해당한 데이터 0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우린 1사분기 데이터가 2010년이면서 국내 영업부이면서 1사분기에 해당한 데이터가 2라는 2행에 있습니다. 라고 2라고 구하기 위해서 더하기 로우 함수를 통해서 찾기 참조 영역에 ROW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셀의 행의 번호는 다섯 번째죠. 5라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1사분기 2010년에 국내 영업부의 1사분기의 행의 데이터는 2행입니다. 라고 구해질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특수사업부를 선택하면 6행에 있습니다. 라고 구해질 거고요. 만약에 장비수출부를 선택하시면 1사분기 데이터가 7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건 잘못됐네요. 우리 장비 수출부는 몇 행에 가야 되죠? 10행에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행 번호 도하는 데이터가 5가 아니라 8이 돼야겠습니다. 지금 예제 8이 잘못되어 있네요. 8, 여덟 번째에서 8을 도해줘야만 10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는 0, 두 번째 4, 세 번째는 8이어야 되고 데이터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하시고요. 그래서 2010년에 장비 수출부의 1, 3분기 데이터는 10행에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시면요.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 해당한 데이터의 행의 번호가 우선 구해집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국내 영업부 선택하면 2010년에 국내 영업부의 1, 4분기는 2행에 있습니다. 그 다음 2, 4분기는 3행에 있습니다. 3, 4분기는 4에 있습니다. 4, 4분기는 5행에 있습니다. 라고 행의 번호 구하셨습니다. 이젠 다 하셨어요. 이 값을 인다이렉트와 그 다음에 어드레스 함수에 넣어주시면 값을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J5셀을 선택하시고요. 이퀄을 뺀 나머지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게 합니다. 그 다음 어드레스 찾기 참조 영역에 어드레스 선택하시고요. 행의 번호에다 넣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열의 값은요. 컬럼 함수 직접 넣어볼게요. COLUM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닫고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J열은요. 열 번째 열이에요. 그러면 4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넣고 확인하시게 되면 $D라고 구해집니다. D2셀에 가서 값을 이제 가져다가 표시하시면 돼요.
D까지 구하셨고요. 이 값을 다시 한번 범위 지정하셔서요.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아, 범위를 끝까지 제가 지정을 안 했네요. 위에 쓰시 한번 누를게요. 수식이 좀 길어요. 그냥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수식을 확장하셔가지고요. 예, 전체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그다음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인 다이렉트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수식을 붙여넣기 하시고요. 확인. 그러면 77,340원 구해져 있고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2010년에 국내 영업부의 1사분기부터 4사분기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특수사업부, 그 다음에 장비수출부 선택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고요. 연도를 수정하실 때마다 또 값이 달라질 겁니다. 함수가 조금 어려웠지만 하나하나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행과 열의 위치값 구하실 때 이제 좀 함수를 사용하셔서 예, 작성해 보시면 해결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실제 시험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함수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를 구성해 봤고, 인다이렉트가 하는 역할, 어드레스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브이룩업 아실 거고요. 행과 열의 위치 구하는 로우 함수와 컬럼 함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실습하실 때 옆에다가 하나하나 구해서 적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갖고 식 하나로 완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기 5번 예제 살펴보셨습니다.